실무는 사람을 죽으라는 얘기다. 뭔가 술을 한 병을 비우고 했었어야 했나? 혹시 아셨어요? 연우 씨가 원래 비보이였다는 거? 몰랐어요. 조금 죽긴 했어요. 아, 그만하시죠. 이제 그만하시죠. 안녕하세요. 김효정입니다. 허핑턴 포스트의 새로운 시리즈죠. 배우 대 배우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허프포스트의 배우 대 배우라는 기획은 완전히 다릅니다. 영화 홍보의 목적도 아니고 특정 인터뷰의 홍보 목적도 아닌 초대하는 배우 오롯이 그들의 커리어와 자취에 초점을 맞추는 심층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백미는 배우가 배우를 인터뷰한다는 점이죠. 배우 대 배우 제1막의 키워드는 감독 슬래시 배우입니다. 연출과 연기를 같이 하고 있는 그리고 본인의 연기뿐만이 아니라 이 연출 작품으로도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두 배우이자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주목하고 있는 진정한 한국 영화의 얼굴이 아닐까. 지금 제 옆에 조은지 배우와 남연호 배우 감독님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보고 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쩌다 보니 감독도 하고 있는 배우 남연호입니다. 네, 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조은지입니다. 인터뷰를 몇 개 찾아보니까 약간 저랑 성격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 어떤 면에서? 나 처음에 MFP입니다. MFP.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이로 보고 있습니다. 나는 연우 씨의 그런 막 뭐랄까 되게 다가가기 어려울 정도로 내성적인 면을 사실 나는 못 봤잖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 좀 혼자 잘 이렇게 재밌어서. 몰랐어요. 먼저 못 다가가요. 대망의 시간이죠. 오늘 그 하이라이트죠. 이제 그 가지고 계신 질문을 하나씩 던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연호 배우가 조은지 배우 주신 질문지에 있었던 질문이에요. 되게 난 보고 이렇게 용감한 질문을 한단 말이야.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약간 특이한 조건이 있어요. 감독 조은지로서 배우 남연호는 어떤가? 너무 어렵죠, 질문이. 아니, 어렵진 않은데 너무 단답형이 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은 배우이기도 하고 사실 그 남연우 배우님을 두고 그냥 시나리오를 쓰고 싶을 정도로 뭔가 되게 좀... 잘 물어봤네. 예. 오늘 하나 생겼어, 일이. 어떻게 될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네. 근데 예, 그 정도로 굉장히 강한 인상을 주는 약간 그런 배우이세요. 감독 남연우로서 배우 조은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열려있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딱 그 어떤 배우를 딱 생각하면 아 요런 이미지, 요런 캐릭터가 가능하겠다, 어느 정도의 사건에 딱 어울리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조은지 선배님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무한대라는 거죠? 네, 무한대. 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은지 선배님을 생각하면 이 캐릭터도 하면 재밌을 것 같고 이 캐릭터도 하면 재밌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배우 조은지가 바라본 감독 남녀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그 초미의 관심사를 보면서 내가 해도 좋았겠다. 나 그 얘기 할 것 같아. 아니 되게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되게 탐났어요. 작품을 보면서 아 굳이 저 작품 안에 들어가 보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죠. 배우 남녀누가 바라보는 감독 조은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그 영화 보고? 네. 역시. 진짜로. 그 디테일이 와 계속 이렇게 봤어요. 와 와. 진짜요? 진짜. 갑자기 화색이 아까랑 너무 달라져. 어떤 면에서요? 근데 어떤 대목이 막 그런 디테일. 최근에 이제 한국 콘텐츠를 보면서 약간 너무 좋지만 아쉬운 게 약간 개연성보다는 어떤 사건이 더 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장르만 로맨스 보면서 사건도 큰데 이거를 다 채우는 개연성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고민이 느껴져서 저는 감탄하면서 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것도 일종의 로맨틱 코미디라면 로맨틱 코미디, 코미디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코미디가 들어갔을 때 가끔 이제 한국 영화에서 약간 억지스러운 설정을 넣는 것이 저는 약간 불편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놀랬던 게 이 설정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캐릭터나 뭐 이런 게 전혀 그 어떤 극단적이지 않다고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져서 그게 참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캐릭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챙기더라고요.
이게 다 챙기는데 예, 챙기는데 그게 과한 느낌이 안 들고. 맞아요, 맞아요. 그만하시죠. 이제 그만하시죠. 아니 뭐라고 지금 리액션 이렇게 할게. 얘기를 했으면 뭐 이런 거에 대한 리액션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진짜 다 나오는 거니까. 아니 제가 너무 약간 이런 칭찬에 몸돌발을 너무 약해져요. 작아져요 저는. 약간 아, 오케이, 오케이, 좀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되게 작아지기 때문에 그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사실 은지 배우님이 말씀해 주시긴 질문이기도 한데 혹시 아셨어요? 연우 씨가 원래 비보이였다는 거. 몰랐어요. 아 진짜요? 그때 생일 파티 같은 데서 얘기 안 그런 얘기 안 했던가? 아니 근데 연우 씨가 춤을 굉장히 잘 췄어요. 저희 아 춤 췄어요? 그래? 아니 되게 아까 숙기 없고 뭐 그랬던 걸 아니야. 조금 추긴 했어요. 조금 쳐도 낯은 가리는데 춤은 췄나 보죠, 그죠? 결정적으로 나는 이걸 버리고 연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왜 들었냐? 한 6년 정도 했던 거. 길게 했네요? 네네. 거의 1.5세대라서 그때 미쳐서 했었고 그래서 하나 기술 성공할 때마다 너무 희열감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고3 때 독립영화에서 비보이 기술이 필요로 하는 역할 오디션을 보고 비보이 실력 때문에 그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고3 때 연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독립영화 하면서 아 연기 되게 재밌다 이렇게 그리고 그때부터는 입시를 그럼 준비를 한 건가요? 영화? 네 그래서 원래 체대를 가려다가 연극영화과 가야 되겠구나 난 연기할 거야 이래가지고 그 쓸 때 다 연극영화과로 썼는데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즉흥 연기인데 목욕을 하러 들어갔다 그래서 온도를 맞췄는데 갑자기 찬물이 나온다 우와 되게 구체적으로 다시 맞추는데 뜨거운 물이 나온다 요게 딱 상황 그 써있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딱 들어간 찬물이 나올 때 비보잉을 한번 하고 뜨거운 물 나올 때 비보잉을 한번 했어요.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걸 몰랐으니까 가가지고 애들이 준비하는 거 보니까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 온도를 그래서 저는 이걸로 해야 되겠다. 아 돌리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아 디테일 좋은데 이게 안 보이니까 갑자기 떨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아 모르겠다 이렇게 하다가 아 웃겨 아 뜨거워 막 이렇게 하니까 나가 이랬어. 아 근데 자유연기도 안 보고 시도가 난 너무 좋은데? 자유연기도 안 보고 이거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네. 아 그 시도가 너무 좋네요. 제가 좋은지 배우 필모를 이렇게 쫙 읽어봤는데 초반부터 되게 메이저 감독님들이랑 작품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임상수 감독님 그때는 작품 수가 좀 적긴 했지만 그때 당대에 이제 신승수 감독이나 그리고 임술래 감독님 근데 일반적으로 물론 감독님들이라는 그 존재가 굉장히 또 개성이 강한 분들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개성이 강한 감독님은 누구였던 것 같아요? 사실 다 이제 너무 다 좋으시고 그리고 임상수 감독님도 그렇고 임술래 감독님도 그렇고 90년대 또 이렇게 영화계를 이끄셨던 이제 감독님이랑 함께 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연출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배웠던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예컨대 그러면 임상수 감독님은 어때요? 임상수 감독님은 제가 그냥 봐도 되게 특이하시거든요. 제가 그 두 작품을 함께 했는데 첫 번째 작품은 눈물이라는 작품으로 제가 이제 데뷔작인데 그때는 사실 저도 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감독님이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저희 눈높이에 맞춰서 친구처럼 예, 좀 해주셔가지고 그때는 막 무섭다 뭐 이렇기보다는 사실 비교할 대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 편했어요. 오디션이었어요? 네, 오디션이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모델을 하다가 매거진을 보시고서 이제 연락이 오신 거거든요. 제가 또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배우라는 뭐 직업에 대해서 크게 뭐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디션 제의가 들어와도 알겠다고만 하고서 안 갔어요. 한 세 번 정도. 그러다가 이제 다시 연락이 오셨을 때 좀 저한테 승을 내더라고요. 왜 온다고 하면서 안 오냐? 거기 어디냐? 이랬더니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근처에 있어서 쟤 지금 가겠다. 그래서 갔더니 이제 좀 약간 제가 좀 인상 깊은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그날 아마 전화와서 캐스팅이 됐다. 전 시나리오 본 적도 없는데. 아, 이게 눈물 때. 네, 눈물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사실 되게 꿈 같고. 그러니까요, 운명 같은. 네, 운명 같은 그런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수많은 감독님들 중에 연우 씨는 누가 제일 기억이 강한 것 같아요? 이정범 감독님. 아, 네. 왜요? 그 우는 남자 할 때 그때가 한창 이제 오디션 프로필 내고 오디션 봐서
단역으로 막 활동하던 시기였는데 단역으로 현장에 딱 나갔는데 이름을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어, 그 패거리들 패거리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다 한 명 한 명 다 이름 외우고 그냥 쳐들어오는 신인데 어, 연우야 너는 어떻게 들어올 것 같아? 들어오기 전에 어땠을 것 같아? 뭐 이러면서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감동이다.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이게 사실은 제가 연출을 하고 나서 정말 이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어떻게 얘기를 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조금 경계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배우와 감독에 대한 경계선이 배우와 감독을 하면서 다른 점이 있는지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둘 중에 고른다면 굳이 하나를 하나를 고른다면 저도 질문 많이 인터뷰할 때마다 들어오는 아 그래요? 질문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늘 배우라고 연기라고 얘기를 했고 좀 더 제가 현장에서 즐거운 거는 배우인 것 같고 그리고 현장에서 좀 더 제가 삶을 정말 100% 살았다는 연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감독할 때는 일어나자마자 오늘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제 모든 에너지를 다 쓴 하루가 된 것 같고 배우는 뭔가 현장에서 되게 즐겁고 아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되게 흥미롭고 그러니까 일을 즐기지는 못한다는 거죠? 네 아직 감독으로 예, 가면 그렇죠. 감독으로서 배우와 네. 어떻게 소통하시는지 그리고 감독님이랑 본인이 생각했던 캐릭터와 좀 약간 이견이 있었을 때 어떤 소통을 하시는지 일단 감독으로서는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논리적으로 다가가려고 했어요. 앞으로는 안 그럴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 여기서는 이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렇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인과적으로 설명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효과적이지도 않고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 만약에 프리 단계 때 같이 캐릭터 대화할 때가 있으면 그때 많이 이렇게 전달을 하고 준비해 오시면 그걸로 좀 유연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크고 근데 만약에 제 멋대로 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하나 디렉팅 하고 싶은 감독이긴 해요. 근데 일단은 뭔가 서로가 자유롭게 즐겁게 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싶고 그리고 배우로서는 제가 연출하기 전에는 이견이 생겼을 때 되게 고집쟁이 이걸 꺾어야 되고 내 생각이 맞고 이런 배우였는데 연출하고 나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졌어요. A로 준비하기로 해서 A로 준비해 갔는데 현장에서 리허설 때 갑자기 C로 해주세요 하면 순간 납득이 안 돼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하면 C로 하지? 고민하다가 이제 C로 최대한 C로 보이게 연기를 하는 배우가 됐습니다. 운지 배우님은 어떠세요? 이견이 있으면 어떻게 풀어요? 근데 그 전에도 사실은 연출하기 전에도 이제 몇몇 감독님 외에는 알겠습니다 했는데 연출하고 나서 그냥 뭘 원하십니까?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맞춰준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연우 씨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100% 공감이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하나만 보지만 그렇구나. 감독님은 정말 큰 그림을 보시기 때문에 이러면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다는 거를 더 깨닫고 장르만 로맨스를 돌이켜 봤을 때 아쉬운 점과 본인에게 칭찬하고 싶은 점? 저도 이제 배우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고 그리고 스스로 너무 올가미하지 않고 이렇게 받아들일 걸?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고 스스로 칭찬하고 싶은 거는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 스스로 많이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갈 수 있나? 계속 가도 되나? 약간 이런 의심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이 질문을 제가 보고 연우 씨한테 이런 질문은 진짜 사람을 죽으라는 얘기다. 뭐지? 그러니까 저는 인생 영화 세 편 골라달라고 좋은 집에한테.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건 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디아워스 그리고 포레스트 검프. 왜요? 왜 디아워스예요? 그냥 좋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필립 글라스라고 이제 음악 감독님의 음악도 사실 저한테는 되게 좋았고 아직까지도 그걸 넘어서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약간 하나가 더 있긴 있는데 라라랜드. 아 진짜요? 뮤지컬 영화 좋아하세요? 음악? 아니요 약간 전 내러티브를 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되게 장르가 딱 되게 넓다. 아니 그리고 되게 어떻게 좀 내러티브라고 얘기하셨지만 캐릭터 스터디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화. 근데 배우님들이 그런 영화를 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또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연우 씨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생 영화 세 편. 자기가 있으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있으니까?
인생 영화 세 편? 아니요. 아 뭐야 얘기해줘 얘기해줘. 자기는 없어? 얘기해줘요 빨리. 저 블루 발렌타인. 아 정말 좋아하고 플로리다 프로젝트 좋아하고요. 아 플로리다 프로젝트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한국 영화 중에는 마더 너무 좋아하는데. 아 진짜요? 마더 할게요. 어 근데 이것도 저기네 장르가 완전히 다르네요. 네. 어 저희 한국 영화 있어요. 복수는 나이가. 아 왜요? 오! 복수는 나이가 진짜 좋아요. 근데 좋아하는 영화 생각하면 다 연기가 너무 좋은 영화들인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배우들 행복이요. 빵꾸가 없는. 조은지 배우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남녀노 배우에게 주는. 앞으로 꼭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뭐 배우나 감독을 떠나서. 그냥 어떻게 살고 싶다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굉장히 여행을 많이 하면서 살고 싶고 1년에 대부분을 해외 막 안 가본 나라 막 이런 데서 지내고 싶고 거기에서 시나리오를 받아서 검토하고 싶고 그래서 이 중에서 출세를 많이 해야겠네. 약간 이런 거는 좀 약간 상상 속에 항상 꿈꿔왔던 그런 그림인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저 이번엔 이 작품 할게요 해서 그럼 언제부터 이제 프리다 그러면 그때 한국 와서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열심히 찍고 다시 이제 나가서 그러니까 영화계 한비야 뭐 그런 걸 꿈꾸는 거지. 너무 영화계 차라리 튜브 이런 거 너무 옛날 사람 얘기지. 미안해요. 아는 사람이 한비야 박튜브도 알아요. 네, 박튜브도 네, 아는데 한비야 선생님은 제가 초등학교 때 책을 읽었던 연우 씨랑 나랑 두 살 차이 그렇게 안 나요. 누가 보면 한 20년 차이 나는 줄 알겠네. 근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막 대단한 큰 스케일이 아니라면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동료 배우들 분들에게도 추천을 하시겠어요? 영화 한번 만들어봐라고? 그래서 저는 제가 단편 영화를 찍고 난 후부터 저랑 좀 친한 배우들한테 다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감독님의 입장을 더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캐릭터가 이 전체 극에서 좀 더 뭔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작용을 깊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연우 씨는 어때요? 권유해보나요? 그 연출까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글 쓰는 거는 그러니까 본인의 역사 안에서 뭔가 풀지 못하는 숙제라든지 아니면은 아픔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걸 좀 풀어보는 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해요. 약간 그 이야기를 한번 시나리오 쓰는 건 어때? 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두 분 마지막으로 저희 그 시리즈 첫 화를 이제 오늘 다 끝내셨는데 소감이 어떤지.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거 자체가 그래도 뭐 걸어가고 있긴 하구나. 영화 쪽에 걸어가고 있긴 하구나. 선배님이랑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앞으로도 더 열심히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고 아직까지도 긴장이 되고 뭔가 술을 좀 이렇게 한 병을 비우고 했었어야 됐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 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럼 다음에 불러주면 조금 더 뭔가 이렇게 풀어진 느낌으로다가 편하게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2차로 여기를 와야겠어요. 1차로 어디 가서 하고 2차로 인터뷰. 그러니까 이 한 병이 지금 다 비워지지 않은 채 지금 저희가 그렇군요. 끝나네요. 그죠? 뭔가 영화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가져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뭐 연기자도 아니고 창작자도 아니니까 오늘 첫 번째 막은 조은지 남녀노 배우님과 함께했고요. 2막이죠. 네, 테마는 히든 카드입니다. 한국 영화의 히든 카드. 두 분이 다 아시는 제가 아까 저희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주구리 장창. 아 그래서 한국 영화 히든 카드 두 분을 모시는데요. 정말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좋은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은지 남녀노 배우님 감독님 그리고 준비해 주신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는 김효정 영화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